드디어 이제 오늘 교회론 12번째로 마쳐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주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12번에 걸친 교회론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잊혀진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한번 복습을 하시고 또 오늘 가까이 지난주 뭘 우리가 배웠나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장이 뭐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목적지를 향한 나그네가 진리라는 말씀으로 거추장스럽고 늘어뜨리기 쉬운 옷을 허리로 묶어서 절제하고 집중한다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또는 호심경 같은 표현인데 거기에 호심경은 우리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보호막인데 고대 사람들은 이 내장과 우리의 감정선을 동일한 연결로 이해를 가졌죠. 사탄은 우리의 논리나 이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사탄이 알아요. 해서 그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선을 자꾸 건드리죠. 거기에 많은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 왔습니다. 의의 호심경. 그 의의는 십자가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의 평안의 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 우리는 길을 걷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 길은 늘 평탄하고 또 선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조각, 가시철망, 못, 압정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 길이다 보니까 발이 상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 걷는 나그네 길은 기본적으로 평안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에 준비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네 번째고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앞을 좀 보실까요? 이 대목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 여기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동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무장의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서 있다라는 말은 그냥 막연히 서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언가를 대적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같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진영을 짜서 버텨 힘을 다해 서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한다. 기억나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5부 집중하십시다.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6절을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앞을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열거하는 모든 항목들은 말하자면 군인들이 입는 군복입니다. 말하자면 무장해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패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패션으로 유명했던 코코 샤넬이라는 분 기억하시죠? 전혀 모르세요? 우리 여성들이 그 채널 많이 좋아하던데. 그분이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그렇게 발음한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분이 이제 물론 남성들에게 한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를 만날 때 처음 만나서
옷만 기억되는 여자는 두 번 만나지 마라. 그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패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의 내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도 어떤 또 다른 그 의복이나 무장을 사실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을 어떻게 무장해야 되겠는가를 의복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순례길을 걷는데 필요한 내면의 무장이 무엇일까를 사실은 의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방패예요. 자, 방패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이것은 공격형 무기가 아니고 방어형 무장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고대 군인들은 주로 이제 평야나 들판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공격형 무기도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게 이 방패예요. 방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20cm 정도, 그러니까 1m 한 20 되겠네요. 그 정도 길이에 몸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몸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이 몸방패는 뭐 하는 데 쓰는 거 아니? 오하이어를 쭉 맞추어서 전 부대의 방어를 진치는데 펜스로 사용을 합니다. 전부 앞에 세워요. 그리고 뒤에 열은 그 방패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떠받칩니다. 그러면 화전이 많다 그랬어요. 불화살이 날라와도 우리 아군의 진영에 그 불똥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뒤에 열은 45도 각도로 방패를 들고 서고 맨 앞에 열은 오하열을 쫙 맞추어서 이것이 아군의 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격렬하게 하다 보면 약한 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소위 각개 전투가 벌어져요. 백병전이라 그러죠. 그러면 1대1로 군인들이 자기의 목숨과 아군의 전체 승리를 위해서 이제 엉켜붙어 싸웁니다. 굉장한 싸움이 벌어져요. 그때 들고 나가는 방패가 손방패입니다. 이건 한 70cm 정도 크기의 사이즈인데 이거는 자기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에 착용을 하게 돼 있어요. 왼손에 착용을 하고 무기를 들고 이제 막으면서 치면서 전쟁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전쟁은 힘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전쟁의 2등은 기억되질 않아요. 전쟁은 승리자만 남게 돼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뒤엉키고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기진하면 제일 먼저 다리에 힘이 풀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든 방패 가장 중요한 부위를 항상 기민하게 가리우는 이 방패가 든 손이 즉 가드라 그러죠. 이 가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 보면 양쪽 코치진에서 이 소리를 칠 때 뭐라고 주로 소리치냐 하면 야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올려 턱 조심해. 이 가드는 사실 턱을 얼굴을 보호하는 데 이 가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턱 아시죠? 이 턱은 우리 중추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여길 살짝이라도 제대로 맞으면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는 여기를 보호해요. 근데 힘이 떨어지면 이게 내려가죠.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정확하게 낙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드가 내려간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두 팔이 늘어뜨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사실은 격투기 용어에서 생성된 용례 단어였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자, 방패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 군대는 왜 군대라는 호칭을 썼을까요? 앞에 싸워내야 될 무수한 것들이 이제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적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무시무시한 노종이었어요. 그리고 분명 그들에게는 왜 군대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목적지와 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영이 적군이 내 뺨고 악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마지막 종말의 끝에 하나의 결론을 살짝 힌트를 주는 말씀의 내용인데 큰 용이 내쫓기게 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꿰는 자라. 꿰는다는 말은 헬라말을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꼬여서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시킨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번에 넘어집니다. 광야 40년의 노정이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헤매게 만든 거예요. 원래 그 길은 신명기에 보면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돌아다녔죠? 40년.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맸어요.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즉 약속의 근거에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들이 방황하고 넘어졌을 뒤 언저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 기억하시죠? 그때마다 그들은 애굽을 추억했어요. 애굽을 기억했어요. 어디에 시선이 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목적지에 약속한 말씀에 시선이 떼어진 겁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었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9절의 소개처럼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에 의해서 그 땅을 확인하고도 밤새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볼멘 통곡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저들은 중호장대하여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도다. 메뚜기 같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눈으로 본 것만 근거했어요. 뭘 바라보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약속으로부터 이 백성들의 눈을 자꾸 떼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실만 보게 만들고 그 현실을 보다 보니까 애굽과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노예 생활이었을지언정 거기에는 고기가 마켓돼서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었도다. 이런 불평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그들의 비교 근거는 약속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애굽의 삶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현실적인 볼멘 소리가 뭐죠? 예수 믿은 결과가 겨우 이거냐? 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믿은 보람이 이거냐? 왜 암 걸리고 왜 자동차 사고 나고 왜 자식들은 잘 안 되고 그 예수 믿은 이유가 다를 게 없잖아. 자꾸 현실과 과거의 삶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패라는 말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죠?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끌어내는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근거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약속하신 분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분의 성실함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가 출발한 이 노정은, 이 순례길은
어마어마한 적으로부터의 불화살이 매일 쏟아져요. 우리를 우울케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절망에 주저앉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은 내게 근거한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무장의 항목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인데 17절을 보세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을 보십시다.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근데 아직도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는가 하면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이걸 오해를 합니다. 아, 이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확신의 싸움인가 보다. 그 얘기 아닙니다. 왜? 일단 이 얘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걸 놓쳐선 안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같은 저자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쓸 때도 같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과 조금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7, 8절을 띄워주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다 같이 시작. 도시를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주구를 쓰자. 자, 8절에도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 되어 있죠? 낮에 속하였으니 빛의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이미 이것은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에베소 기록과 조금 종합적으로 다른 표현 하나가 있어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그냥 투구입니까? 무슨 투구입니까? 소망의 투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글자가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여져 있어요. 자, 소망의 투구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에서 구원의 성격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개의 시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죠. 맞습니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자, 이 순간 우리는 뭐가 바뀐 건가 하면 소위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모든 언어와 가치와 세계관과 우리의 습관들은 아직 어디에 더 익숙합니까? 옛 삶에 훨씬 익숙해요. 애굽의 삶에 훨씬 익숙해요. 그래서 이것을 벗겨내고 속아내고 잘라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천성문에 도착할 때까지 걸립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에는 우리가 얻었고 과거입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은 뭐가 바뀐 거라고요? 신분이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요. 내 자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넘어짐의 여지와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구원이 취소 안 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영단번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내 의지와 공로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뭐라 그런다고요? 현재성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될 겁니까? 될 수도 있습니까? 이미 되어진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되어진 겁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값을 치르는 순간 하신 위대한 마지막 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지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지불 속에는 우리 구원의 완성의 그림까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구원에는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꼬라지와 나의 연민과 나의 연약함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해도 아,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가 질기네 못 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 텁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이지만 쓸모없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넣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로마서 5장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 아십니까? 절대 본전 생각나서라도 우리를 포기 못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전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죽어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죽으실 리는 없지만은 이제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것이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왜 구원의 소망의 투구일까요? 그 소망의 눈이 떨어질 때 우리는 이 가는 길에 못조각, 여러 가지 더위, 추위, 배고픔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조금 리얼하게 얘기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질그릇,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욕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8절 잘 보세요. 놀랍게도 사도로서 길을 가는데, 아니 성도로서 길을 걷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이 있대요. 답답한 일이 있답니다.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대요. 바울이 그 얘기를 나중에 하죠. 고린도 전후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헐벗고 줄이며 추위를 무릅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의 풍랑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었다. 왜? 구원의 소망의 투구 때문에. 내게는 확고하게 바라보는 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지는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미 승리가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왜 길을 가는데 길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저앉는다고 그 길이 취소되거나 포기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넘어진 숫자보다 반드시 플러스 원, 한 번 더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그 승리가, 그 주권이 내 손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부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반듯하고 평탄하고 이런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견고히 쓰고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떤 성격인지를 소망 가운데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이 겹고 어렵고 나를 심각하게 끌어내리고 겁먹게 만들고 겁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좌절케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사탄이 노리던 길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길을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꾸 시선을 떼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으로부터 자꾸 시선을 떼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무장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공격형 무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무기는 뭡니까? 검. 검. 자, 여러분, 검이 갖는 성격은 뭐예요? 검이 갖는 성격은 무언가를 자르고 베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냉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근데 이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신앙의 기초를 감정에 기반을 둘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모셔널한 기질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사탄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여기 뭘 붙이라고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요. 자, 감정의 신앙에 기반을 두게 되면 질문할게요. 감정이라는 건 늘 일관성을 유지합니까? 조변섞게 합니까? 늘 조변섞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식어져 버리면 그 위에 은혜라고 이해했던 모든 논리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감정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조금 미지근하게 믿는 게 훨씬 견고할 때가 많아요. 쟤는 왜 신앙생활을 첫 따위로 하나?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인 경랑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은혜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뒤떨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제 이 가운데에도 모태 신앙들이 많아요. 모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전도도 못해, 말씀도 못해, 뭐 기도도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들이 그래요. 모태 신앙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엑사이팅한 간증거리가 없고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후발주자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좀 저 친구처럼 이렇게 좀 간증할 만한 감동 같은 사건들이 없을까? 속고 있는 거죠.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보약이 필요한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밥만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밥 매일 뭐 맛있어서 먹어요? 그냥 숨 쉬고 살려니까 밥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로는 미식가 분들도 계세요. 뭐 그건 나름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삽디다. 맛있는 것을 찾아서 세계를 순례하는 그 열정을 보면 부럽기도 해요. 저는 또 미식가가 아니라
어쩌다가 어디 맛이 있어서 그 미식가 친구 데리고 가면은 다시는 소개하지 마. 그래요, 저를 보고 다시는 소개하지 마. 저는 뭐 맛에 대해서 별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면서요? 네, 나타날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감정의 기반을 두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그 감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면 거기에를 더 센 걸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엑사이팅하고 더 판타스틱한 이런 자꾸 뭔가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게 영적인 방랑자가 됩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런 세상의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로 속에서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근거가 뭐죠? 그 속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3.1교회가, 내 인생이 어떤 경랑 속에서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뚝심을 갖게 되는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차곡차곡 견고히 쌓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정선의 은혜를 있다 없다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뭐 예배 때 하품만 하고 미지근해 보여도 아니 누가 하품하면서 예배를 참석을 해요?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응? 그러니까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군불은요 꺼진 것 같은데 그 속에 헤집어 보면 그 속에 시뻘건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영역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현상학적인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소위 그 기독교 무당들이 많아요. 뭐 자꾸 봤다. 뭐 당신의 미래가 뭐 금년쯤 나타날 텐데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에 말씀의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돌아다녀요. 어디 가니까 그분이 뭐 예언을 잘한대, 뭘 보여준대. 직접 보세요. 직접.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여섯 가지를 집약해 보면 세 가지로 다시 모아지죠. 결국은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그리스도의 패션을 무장하라 그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무장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단장의 화장품이 되어서 내면의 패션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